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이탈리아에서 차 왔어요입니다. 저는 지금 무려 페라리의 296 GTS와 함께 이렇게 멋진 풍경 아래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물론 서울에도 정말 멋진 풍경의 이런 장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멋진 차는 이 정도 풍경이 있는 곳에 또 서 있어줘야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행복하게 만끽하면서 이 차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일전에 전시장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한번 이 차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죠. 오늘 날씨도 좋고 햇살도 굉장히 좋아서 이 이탈리아 아래에 서 있는 이 차가 아마도 더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제가 딱 이 차 옆에 서 있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가 맞습니다. 역시 슈퍼카고 역시 스포츠카죠. 이 차량의 디자인의 전체적인 컨셉은 사실 과거에서부터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실제로 페라리의 이 디자인팀도 이 차량이 250LM, 르망 250 모델에서 많이 본따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볼륨감들이 특히 과거의 그 르망 모델을 좀 닮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앞부분, 노즈라고 하죠. 이 부분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요. 아주 슬릭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. 전체적으로는 유선형의 곡선을 많이 사용해서 페라리다운 우아함과 엘레강스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렇게 앞부분은 상당히 낮게 또 날카롭게 나와 있는 모습들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으로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. 좌우에 있는 헤드램프도 상당히 날렵하면서도 이 우아함을 잃지 않는 그런 선들이 눈길을 끌고요. 역시 펜더 부분의 볼륨감 역시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. 이 하부 범퍼 쪽에는 완전히 다 뚫려 있죠. 제가 지금 한창 한 시간 이상 달리고 왔기 때문에 뜨거운 열이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볼 수 있습니다. 안쪽에 엔진에 열을 좀 식혀주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카본으로 또 달려 있어서 조금 더 다운포스를 내어주는데도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 눈에 듭니다. 디자인 패키지를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스트라이프 같은 것들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차량은 아주 심플하게 이런 블루 컬러로 마치 푸른 바닷빛깔을 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죠. 페라리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뷰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측면부, 사이드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앞쪽의 펜더 부분의 볼륨도 그렇고요. 뒤쪽 펜더까지 이어지는 이런 볼륨들,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선형으로 흐르는 이 바디 라인이 누가 봐도 페라리임을 드러내고 있죠. 이 차량이 재밌는 건 휠베이스가 유독 좀 짧은 차량이라는 거예요. 웬만한 페라리의 이런 미드리어 엔진들보다도 이 휠베이스가 한 50mm 정도 짧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전했다 보니까 얘가 상당히 민첩하게 재밌게 움직이더라고요. 펀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는 차라는 게 이 프로포션에도 분명히 드러난 부분이 있고요. 이렇게 A필러 부분과 B필러 부분의 셰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. 비틀림 같은 부분들에서 좀 더 강성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. 휠은 지금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.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가 낮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이드에 서 있어도 휠이 상대적으로 좀 커 보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워낙 차가 낮다 보니까 루프라인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. 제가 지금 이 차량을 완전히 루프를 오픈시켰기 때문에 여긴 지금 뚫려있는 상태인데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공기가 쭉 흘러서 뒤로 나갈 수 있도록 상당히 매끈하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흘러온 공기는 안쪽에 에어 인테이크들이 있어서 이쪽으로도 공기가 들어가면서 공기의 저항을 또 줄여주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차량의 공기 역학적인 기능까지 이 차량이 상당히 컴팩트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걸 측면부에서 유독 느낄 수 있네요. 후면부는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일단 이렇게 후면 리어 부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인테이크가 나와 있죠. 역시 공기가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상당히 강력한 엔진이 숨어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. 이렇게 테일 파이프 부분이 가운데 아주 크게 나와 있어요. 두 개의 배기구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폭발적인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후면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테일램프부는 가지런하게 좌우로 좀 날렵하게 나와 있는데요. 이 테일램프부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액티브 스포일러여서
필요할 때는 이게 스포일러 역할을 해서 올라와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높은 이 후방에 어떤 다운포스를 발생시켜야 하는 순간에는 이런 스포일러가 작동을 합니다. 요거는 라페라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액티브 스포일러가 들어갔는데, 이 차량은 슈퍼카기 때문에 공기를 제대로 다루는 거, 공기 역학적인 에어로다이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이 항력을 그냥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제 이 다운포스를 프로페셔널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스포일러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상당히 눈길을 끌죠. 범퍼 하부에 역시 카본으로 이렇게 디퓨저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요. 이것 역시도 공기의 흐름에 있어서 이 차량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후면 리어 스포일러 윗부분에 페라리 엠블럼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딱 제가 서 있는 부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또 296 GTS의 매력이 있어요. 이렇게 접이식 하드톱이 엔진베이 내부에 완전히 결합되어서 숨겨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. 이 차량 공기 역학 중요하고요. 다운포스 발생시키는 거 이거 중요한데, 또 하나 중요한 거 경량화죠. 무게를 최소로 줄여야 차량이 잘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. 실제로 이 차량의 건조 중량이 1500kg 정도로 상당히 무게가 적게 나가는데, 그런 경량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. 이렇게 리어의 윈드스크린이 유리 패널을 좀 더 두께를 줄였어요. 여기 무겁다 보니까. 그래서 렉산 패널을 사용해서 15kg이 더 줄여진 그런 윈드스크린까지 장착이 되면서 조금 더 차량이 컴팩트하고 잘 달릴 수 있는 가벼운 몸집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과연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어떤지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296 GTS의 실내에도 앉아봤습니다. 이 차는 어떤 차냐? 그냥 운전자를 위한 차다라는 게 느껴지죠. 일단 이렇게 대시보드 전체가 커브가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운전석에 딱 앉고 스티어링 휠을 잡으셨을 때 1인용 차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줄 정도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페라리의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는 역시 카본으로 스티어링 휠이 나와 있어서 공격적인 잘 달릴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. 경음기 부분은 상당히 작게 압축되어서 나와 있는데요. 입체적인 형상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널찍한 계기판을 통해서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차량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. 패널부들은요, 터치를 통해서 좀 작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, 이렇게 방향지시 등은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뒤쪽에 나와 있는 이 패드시프트는 단수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수동으로 차량을 탈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비상등이 나와 있고요. 아래 비상등 버튼 밑에는 이렇게 기어를 조작할 수 있는 변속기가 나와 있는데요. 이렇게 A로 두시게 되면 자동이고요. 후진 기어가 있고, 그리고 M으로 두신 다음에 패드시프트를 작동을 하면 수동으로도 또 타실 수 있겠죠. 이렇게 윈도우를 조작하는 버튼도 나와 있고요. 이게 바로 이 차량에서 정말 중요한 이 루프를 열 때 활용하는 버튼이죠. 요거를 계속 누르면은 루프가 열리고 쭉 앞으로 하면은 루프가 닫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습니다. 역시 바깥쪽의 패널부가 카본이어서 인테리어 역시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강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눈길을 끌고요. 요렇게 문을 열면 작은 수납공간 나오는데, 제 안경과 선글라스가 나란히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안쪽에는 이렇게 A타입의 USB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한번 296 GTS 실내도 살짝 살펴보셨는데, 이 차에서 전해지는 이 럭셔리 프리미엄, 그리고 굉장한 스피드와 파워가 동시에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이 차량 오늘 이렇게 이탈리아 현지에서 한번 제가 맛보고 이렇게 시승까지 해보게 되었는데요. 드라이브도 해보러 그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차봤어요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신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빠이!